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왕도 죽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왕도 죽었죠? 아, 참. 예, 지금 아침에 통장에 나왔는데요. 다른 통은 괜찮은데 이 통에서 이 통 앞에 벌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저 멀리까지. 여기까지 다 죽어가지고. 예? 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또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한번 안에 열어봐야 되겠네요. 예, 왜 그런지. 이 벌들은 왜 죽었죠? 이유를 모르겠네요. 멀쩡하게 잘 자라던 벌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이고 다섯 장 벌인데 벌은 많아요. 아직도. 예,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벌이. 근데 이쪽에 안쪽엔 없네요. 마이트캔 빼주고요. 마이트캔은 이제 빼도 되고. 벌이 많이 죽었네요. 없네. 협장에 벌이 안 붙어 있잖아요. 뒤쪽에만 붙어 있고. 웬일입니까 이거. 이야, 뭐 무슨 현상인지. 뒤쪽에 붙어 있고 벌이 저 위에 안 붙어 있고. 예? 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봉판은 있고 모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모기가. 예?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네요. 야, 모기가 없네요. 봉판에 있고. 하하, 이건 모기가 없네요. 예, 이 통이 지난번 27일날, 25일날이죠. 대검할 때만 해도 모기가, 전부 모기 점검을 했는데 모기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모기 없어서 이게 다 죽은 벌 같아요. 다른 원인은 없는데 이게. 자, 먹이를 고체사료라도 하나 넣, 급한 대로 넣어주고. 예, 저녁 때 봉지사양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야, 벌들이 소비장에 안 붙어 있고요. 야, 참 희한합니다. 예? 싹 죽었어요. 먹이가, 먹이 없어서. 다른 원인 없는데 지금 이거 이 한 통만 그런데 다 나와서 죽었어요 이렇게. 야, 웬일입니까? 어? 벌들이 모기를 그 사이에 장마통에 먹이 없으니까. 예, 비가 오고 장마철에 우기에 먹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죽은 겁니다. 이거는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우기에 먹이가 없으니까 이 한 통이. 다른 건 멀쩡한데. 예, 저쪽에 다 멀쩡한데요. 야, 장마통에 이게 먹이가 없었나봐요. 지난번 점검을 했는데도 이거는 봉주인 제가 잘못이네요. 제 잘못입니다 이거. 아우, 벌들아 미안하다. 아, 이건 제 잘못입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보니까. 예, 저녁때 고체 사료를 우선 하나 줬고요. 저녁때 뭐냐 저 봉지 사양을 주겠습니다. 야, 요즘에 사양액을 주려면은 전체 다 줘야 됩니다. 전체 다 줘야 되고. 왜냐면 도봉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네, 양식이 별로, 먹이들이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도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봉지 사양으로 하고, 고체 사료나 봉지 사양으로 하고, 봉지 사양을 할 것 같으면 저녁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벌들이 이렇게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예, 다른 통은 괜찮아요. 자, 마이트캐 원인, 지금 내가 빼고 있는데요. 마이트캐를 이제, 날짜가 돼서 빼고 있는데, 마이트캐 원인 같으면 다른 통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문도 마이트캐 넣어주고 이렇게 많이 열어줬어요. 활짝 열어주고 다들. 예, 그랬는데, 다른 통은 괜찮은데, 이 통이 그런 거 보면, 마이트캐 원인도 없고,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지금 먹이 점검하니까 먹이가 없어요. 아하, 이게 제 잘못입니다. 아, 벌들한테 미안한데. 예.
이상입니다.